다음에 이제 재판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Oh my judges, for you I may truly call judges. 그 재판관님, 나의 재판관들, 여러분들을 난 진심으로 재판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I may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원더풀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히덜트 지금까지란 말이죠. 지금까지 어떤 the divine faculty of which the internal oracle is the source.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명사구입니다. 명사구로서 이게 주어입니다. 명사구고 주어이고 꼭 와야 될 두 개의 요소 요 녀석과 요 녀석 명사와 수식어 하나 두 개는 와있고 죄송합니다 이거죠. 명사와 수식어 필수인 것 두 가지가 있고 그 사이에 필수적이진 않지만 수식어로서 디바인이 와있고 다음에 전치사구가 돼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음에 전치사구에서 전치사 더하기 뒤에 절이 와있죠. 그죠? 절을 보니까 The internal oracle 내적인 어떤 오라클, 오라클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당시에 있던 어떤 신적인 존재, 미래를 예측하는 신, 이런 신이겠죠. 미래를 내다보는 신이거나 뭐 그럴 겁니다. 정확히 미래를 내다보는 신인지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Is the source. 그죠? 그럼 이 휘치가 하고 있는 역할이 뭔가, 이 접속사로 유도되는 이 절만 따로 떼서 한번 보죠. 이 부분만 보면은 The internal oracle 이게 주어고 그죠? 내적인 주어고 동사구가 is가 동사구이고 The source 다음에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The source of which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of which 부분이 앞부분으로 빠져나가서 전치사 더하기 절의 형태로 지금 구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란 말이죠. 내적인 오라클이 신성한 패컬티의 소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적인 오라클이 그 근원인 디바인 패컬티인데 정확히 이게 뭘 말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Divine Faculty 이걸 우리의 구글 신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라고 물어봤더니 내부 신탁이 근원인 신성한 능력 오라클을 신탁이라고 이렇게 했네요. 신탁은 무슨 뜻일까요? 신탁은 신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내는 그런 건가요? 신을 대변해서 내는 대변한 목소리란 뜻일까요? 어쨌거나 어떤 신성한 디바인 패컬티 내부 신탁이 근원인 신성한 능력 이게 무슨 의미일까? 네. 저는 솔직히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것이 지금까지 방금 그게 끊임없이 in the habit of opposing me, even about refer.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조차 항상 나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러한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끊임없이. 이게 보니까 이게 동사구죠. 동사구고 현재 시제와 완료 조동사와 동사 B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부사가 하나 들어가 있죠. 동사구고 다음에 꼭 와야 하는 보충어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충어는 꼭 와야 되는 거죠. 없으면 안 되는 전치사구. B 동사가 반드시 뒤에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충어입니다. 부사가 아니라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인데 명사구는 꼭 와야 되는 요소 하나와 이 녀석과 다음에 또한 전치사구로서 수식하고 있죠. 그렇죠? 이 전치사구를 보니까 전치사는 of이고 다음에 뒤에 절이 와있죠. 그래서 ing로 시작하는 절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오는 절은 이렇게 ing로 시작하는 절이거나 아니면은 우리 위에서 봤던 이거죠. which 접속사로 시작하는 절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둘 중에 하나. 전치사 다음에 오는 절입니다. 여기에 놓죠. 전치사구를 구성하는 전치사구를 피조죠. 구성하는 것은 전치사 더하기 명사 또는 절 or 절이란 말이죠. 이때 절이라고 할 때는 이 절은 이 절은 ing 절이거나 또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그죠? 그것도 대접속사가 아니라 주로 WH로 시작하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절입니다. 그것이 구성되는 거죠. 전치사구가 되고 이 전치사구의 역할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역할은 뭐가 되나요? 하나의 부사로 쓰이거나 그죠? 또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죠. ADJ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ADV가 되거나 ADJ가 되거나 Adverb은 부사란 뜻이고 ADJ는 형용사 Adjective의 약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성한 능력의 어떤 신탁이라고 해야 되나 오라클 내적인 오라클이 신성한 능력의 권능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내적인 오라클이 신성한 패컬티를 능력으로 해야 될까요? 어떤 신성한 존재의 권원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적인 오라클이 그 권원인 신성한 무엇 존재가 항상 나한테 반대해 왔다. 즉 운명의 신이 항상 나한테 안 좋은 쪽으로만 얘가 움직여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even about triples. 사소한 것조차도 부사어죠. 전치사구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부사죠. 그리고 컨스턴트리 이것도 역시 부사가 들어있죠. 이것들은 없더라도 문장이 구성된단 말이에요. 빼더라도 문장이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을 구성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If 내가 넘어지려 하거나 혹은 실수를 하거나 어떤 문제에서든 간에 그죠? 어떤 문제에서든 간에 이 운명의 신은 항상 나한테 불리하게만 행동해 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as you see there has come up me dead ya which may be thought is generally believed to be the last and worst evil.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나한테 dead 이하가 온 거예요. dead 이하가 뭐냐니까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이 온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왔죠. 뭐로? 최종이자 가장 나쁜 악. 그죠? 그 악이 지금 come of me, 나한테 온 거예요. 사형 선고 받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이 뒤에 있는 문장은 좀 복잡하니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서부터죠. 그죠?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거는 그냥 부사어. 그리고 you may see 이것도 부사어. 그리고 there이 주어입니다. 가짜 주어죠. 그러니까 주어 대리 s prime. 그리고 동사구고 이건 문장에 꼭 와야 되는 요소로서 전치사구. 그죠? 진짜 주어가 이거죠. 이게 진짜 주어입니다. 이게 s. 그 주어가 대절인데 대절 자체를 볼까요?
주어가 휘치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속사예요. 대시 접속사고 휘치는 그냥 주어입니다. 그죠? 그리고 동사구가 여기가 동사구가 있고 또한 이것도 동사구. 동사구가 지금 두 개가 나란히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두 개의 동사구가 and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습니다. 이게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는 경우. 그죠? 지금 주어만,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절만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주어도 절이지만은 주어 속에 보충어도 절이 있는 거죠. 그죠? 절 속에 있는 또 다른 절입니다. 자, to 절이란, 이 절이란 건 to로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동사구고, 보충으로 명사구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믿어지는, 그런 가장 최종이자 가장 나쁜, 그래서 최종이자 가장 나쁜 운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건 죽음이죠.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이고, 또 가장 나쁜 거잖아요. 그게 지금 나한테 온 거예요. 아픔이. 그렇죠? 당신이 보다시피. 그렇죠? 그럼 전체 문장을 보면 이거는 처음에 부사어 하나 A, now, 그 다음에 부사어로서 또 절이 하나 와 있고 as you see, 그 다음에 가짜 주어가 하나 있고 동사, 문장의 요소로 꼽아야 되는 보충어로서 전사구가 와 있고 진짜 주어가 들어있고 진짜 주어 자체가 절이고 이 절을 보니까 휘치라고 하는 주어가 있고 다음에 동사가 maybe sort고 동사가 또한 두 개가 연결돼 있죠. and로서 두 개로 연결돼 있고 다음에 보충으로서 또 절이 와 있는 경우죠. 그렇죠? 이번에 절은 to절입니다. 이 절은 that절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형태인데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만한 부분이 바로 이 휘치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 휘치는 지시 대명사입니다. 그냥 명사 대명사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접속사의 기능은 여기 없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휘치는 접속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종속제로 이끄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이 휘치는 접속사의 기능이 없이 그냥 대명사 주어 역할 그것 그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약하게 되면은 이건 뭐 딱히 다르게 주목할 만한 다른 요소는 다른 건 딱히 없죠. 단지 이 부분 해석은 제가 해석을 하기에는 그냥 운명의 신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운명의 여신. 운명의 여신이 항상 나한테 반대되게끔 해왔다. 내가 뭘 하든 잘 안 됐단 말이죠. 한마디로.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내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은 어김없이 바로 나한테 운명의 여신이 보복을 해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참 뭐 같은 인생이었어.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일반적으로 보기에 가장 나쁜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운명의 여신이 오라클이 지금 나한테 어떤 반대하는 듯한 표시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운명의 여신이 나한테 어떤 벌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either 내가 아침에 집을 떠날 때나 혹은 내가 법정을 향해 올 때나 또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을 때나 또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무엇에 대해서든 왠지 이 운명의 여신이 어떤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나는 말하는 도중에 종종 중단을 당했습니다. 말을 차단하겠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내가 무엇을 말하든
상당히 좀이 부분도 좀 애매한 문장입니다. 내가말하거나어떤건드리는어떤사건손으로건드리는어떤사건에대해서오라클이나한테반대하고있는것이아무것도없는것같다이부분은상당히좀애매하게해석하기가좀힘든데일단문장구조부터볼까요in nothing 주어는이게주어죠오라클이주어고다음에 has 와 opposed 가합쳐져서이거랑이것이합쳐져서동사구입니다이게동사구인데이렇게동사구의일부가주어앞으로빠져나가는경우는이렇게부정의의미를가지고있는것이문장앞으로건너갔을때예요그러니까원래로따진다면이건어떻게되나요이게이렇게되겠죠 The oracle has opposed me. 그죠이렇게되는거죠 Now in nothing, I either said or did touching the matter in hand. Did touching the matter in hand. 주어동사보충어로명사구가왔고다음에부사어로서하나의부사가왔고다음에 in nothing 명사구입니다명사구로서전치사구죠그래전치사구로서와있죠이전치사구가전치사인가명사구입니다이명사구만딱떼서한번보자는거죠명사구만딱떼서보면은Nothing 이명사고앞에는제로관사입니다제로관사이고정확히말하면 Nothing 은 Nothing 이에요 Nothing No 라고하는것이우리가알고있는필수적으로와야될수식어들중에하나죠얘가그죠그리고 Sing 이명사이근데이두개수식어와명사가두개합쳐져가지고 Nothing 이된겁니다그죠어쨌거나 Sing 을뒤에서수식하는하나의절이와있습니다그죠그럼이절만우리가또떼서보는거죠절만떼서보니까이절의주어가 s 고다음에동사는 said 이동사가두개의동사가 or 에서연결되어있죠동사다음에 touching the matter in hand 가이동사의보충으로서절이와있습니다보충으로서절이또와있죠그럼이절만또따로떼서보자는거죠절만따로떼서보게되면은이게동사 ing 동사죠 ing 형태의동사고 the matter in hand 가보충으로서명사구가와있는거죠이런구조가되어있습니다절속에절이있고절속에또절이있고막이렇게연결된계층구조가반복적으로형성되어있죠오라클이내가말하고있는것이나내가건드리고있는어떤손으로건드리고있는사건들이런무슨말이냐니까이건무슨뜻으로해야될까요말하는것과내가손으로건드리는사건들그죠마찬가지 said 가과거시제가결합되어있고 did 는역시도과거시제과거시제로결합되어있는형태고본동사의조동사가아닌거라아니라그리고이이것자체가절이고이몸절이죠손으로 touching the matter in hand 손안에있는사건 matter 뭐손안에있는문제를 touching 건드릴때이게구체적으로어떤의미인지는좀애매합니다만아마 said 라는말과그냥같은말동어반복이아닐까싶습니다 said 라는말을그냥풀어서이렇게표현한게아닐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전체적으로요하면은오라클은내가집에아침에집에서나올때나법정으로올때나그리고내가말하고있을때나그리고내가뭔가를말하려고하는내가말하려고하는무언가 anything 에대해서도전혀어떤반대의표시를보여주지않는단말이에요
반대의 표시를 보여주는지 보여주지 않는지는 누가 판정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오라클이라는 애를 잘 아는데 이 친구를 잘 아는데 이 친구는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은 반드시 나한테 어떤 그것은 잘못이다 라고 하는 어떤 징후, 표시를 보여줬단 말이죠. 소크라테스의 주장입니다. 제 생각이 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법원에 나오고 뭐 이런 뭐 재판하고 뭐 그리고 뭐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비록 예스는 올도우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내가 비록 말하는 중간중간에 말을 차단당했지만 입막음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오라클이 나한테 반대하는 듯한 것이 내가 말하는 것 속에서 전혀 그런 반대 내가 지금 하고 말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오라클이 반대하는 것은 전혀 없어 보인다 그 말이죠. 소크라테스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계속 이번 최후의 변론, 최후 변론을 하기 전에는 말하려고 하면은 계속 말을 못하게끔 이렇게 차단당했었나 봐요. 이전 재판에서.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겠죠. 다음 문장을 볼까요? 자, 이러한 침묵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침묵, 오라클의 침묵이죠. 침묵은 나한테 발생한 무언가가 What has happened to me? 나한테 발생한 무언가가 좋은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좋은 것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들 중에 그죠? 우리들 중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제 여기가 부사절입니다. 내가 만약에 악을 행하거나 선하지 않는 것을 했다고 한다면은 customary sign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한테 발생해왔던 그러한 징후가 확실히 나한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의 그거는 나쁜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조금 논리적 오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니까 소크라테스는 일단 소크라테스의 말은 그거잖아요. 내가 나쁜 짓을 하면은 나쁜 일이 생길 때는 항상 그 전에 오라클이 표식을 던졌다. 징후를 보였다. 그죠? 이게 1번입니다. 그죠? 1번이고 2번 해가지고 지금 아무런 나쁜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3번 따라서 지금 내게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일은 좋은 일이다. 라는 주장이죠. 물론 3단 논법으로서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1번 항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조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죠? 상당히 주관적인 얘기죠. 어쨌거나 그 당시로서는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할 때쯤에는 2,40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신탁, 신의 계시 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실제하는 존재로 인식이 되어 있었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때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대단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관심 있게 볼 만한 문장은 별거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시 주어인데 진짜 주어가 아니라 주어 대행입니다. 주어 대행이고 주어 권한 대행 그리고 이게 보충어입니다. 보충어로서 명사구죠. 그렇죠? 명사구로서 보충어가 있고 이 명사구 내에 이게 이것도 보충어네요. 보충어 두 개가 있네요. 보충어로서 명사구가 하나 있고 보충어로서 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절에서 접속사고 이게 그죠? 주어는 이게 주어입니다. 이게 주어로서 절이 와 있죠. S가 절입니다. 그리고 동사고 동사구고 그리고 보충으로서 명사구가 와 있습니다. 이제 문장의 구조가 눈에 확 들어오죠? 깔끔하게 들어오잖아요. 나한테 발생한 일, 그죠? 나한테 발생한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징후입니다. 표시입니다. 그죠? 인터메이션입니다. 이 주어인 절만 보면은 이게 주어고 동사고 문장의 필수 요소로 와야 될 전지사구로서 보충으로서 전지사구가 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다음에 또 하나 볼만한 것이 이거죠. 왜냐하면 The customary sign 지금까지 쭉 나한테 보여왔던 그 표식들이 would라고 나오고 다음에 완료 조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발생한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얘기하는 건다고 했었죠. 아마도 나한테 반대했을 것이다. 그죠? 실제로는 반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주어고 동사고 보충어로서 명사구가 와 있습니다. 대명사는 명사구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If I had 그렇죠? 주어 동사 전체는 어쨌거나 이거 전체는 하나의 부사어로서 절입니다. 절인데 이 절만 딱 떼서 보죠. 절만 떼서 보면은 주어고 동사가 과거시제 그리고 완료조동사 진행조동사 동사는 고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동사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으로서 두 개의 전치사구가 보충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충으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죠. to와 지금은 굿이 이제 전치사의 보충어인 명사구입니다. 이벌의 명사구, 이벌 자체가 명사구예요. 달랑 명사 하나만 있는 것 같지만 여기 앞에는 제로 관사가 있습니다. 굿도 달랑 명사 하나 있는 것 같아도 그 앞에 제로 관사가 있어서 이거 두 개가 하나의 명사구를 형성하고 있죠. 제로 관사는 부정 관사입니다. 특정한 이벌, 특정한 굿이 아니라 불특정한 포괄적인 이벌, 포괄적인 굿입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악을 행했거나 악을 향해서 갔거나 가고 있거나 그리고 순하지 않는 쪽으로 갔다고 했으면 분명히 오라클은 소크라테스 너 왜 이래? 너 나쁜 어린이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줬을 텐데 그런 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안 하, 그런 말을 오라클이 하지 않는 거 보니까 나는 지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비록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으러 가는 길이지만 이것은 좋은 거라는 거죠. 그게 소크라테스의 주장입니다. 관심 있게 볼 것은 이 부분입니다. Had been going 이 부분만 따로 떼서 보죠. 보면은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이고 다음에 have, en 완료 조동사가 있고 거기다가 being 진행 조동사가 있고 다음에
본동사 go가 와 있습니다. 동사는 go. 그럼 과거에서 완료 진행이죠. 그러면 굳이 이제 완료의 의미와 진행의 의미를 합쳐서 얘기하면 어떤 시제 파트에서 우리가 전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과거부터 쭉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단 말이죠. 그게 BING의 역할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쭉 해왔다는 것은 완료 조동사의 역할입니다. 그죠? 지금도 그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BING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 쪽으로 어떤 과거였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과거, 나쁜 쪽으로 가고 있거나 한다면은 지금도 그러고 가고 있다면은 그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이 과거의 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고발당한 시점을 제 생각에는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석은 다를 수가 있는데 고발당한 시점부터 지금 이제 죽으러 가는 이 시점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나쁜 일에 빠져들었으면은 오라클이 분명히 나한테 경고를 보냈을 텐데 그런 경고를 아무것도 안 보내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처음에 재판에 회부된 것도 몽땅 다 좋은 쪽이다. 좋은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거는 1번, 2번, 3번 이거죠. 좀 근거가 조금 부실하긴 한데 어쨌거나 소크라테스의 당시의 주장입니다. 당시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의 계시를 이제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의식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의식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고 이 책에 대한 설명은 김도인 씨가 설명을 잘하고 있죠. 김도인 씨는 넓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깊은 지식, 그렇죠? 얇은 스펠링은 모르겠네. 지대넓얍 발음하기 참 힘든데 여기에 김도인 씨가 의식의 기운에 대해서 설명한 아마 에피소드가 5개짜리가 있는데 팟빵 물론 팟빵입니다. 팟빵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크라테스와 관련해서도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또 깡쌤이 한 얘기 중에서 국가론, 플라톤의 국가론도 얘기가 에피소드가 3개짜리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상당히는 아니지만 다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에피소드 여기까지입니다.